자, 올해 히트 상품 바로 이겁니다. 올해 히트 상품 바로 카다시인데요. 은근히 진짜 많이 팔린 상품이 바로 요 카다시입니다. 처음에는 낱개로 등장을 했다가 요 10개짜리 세트가 등장하자마자 두둥탁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상품인데, 오늘은 겨울철에 세차를 할 때 요 카다시 가지고 어떻게 빠르게 세차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은 카샴푸긴 하지만은 굉장히 폼샴푸처럼 정말 쫀쫀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겨울철에 걸맞게 빠른 초스피드 단기간에 세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카다시 요거 한 봉으로 세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0ml, 50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봉에 물 50, 1:10으로 희석하겠습니다. 자, 카다시는 이렇게 찢으면 되고요. 찢은 상태에서 안에 내용물을 다 짜주시면 됩니다. 바닥에 버리지 마시고, 네, 쓰레기통에 제발 버려주세요. 세차장 사장님들이 카다시 보면은 까무랍잡잡 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바로 폼을 뿌린 다음에 오늘은 바로 그냥 미트질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때는 당연히 내가 고압수든 프리워시 과정을 좀 거치고 오신 다음에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폼렌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폼 샴푸로 뭐 이렇게 프리워시 과정을 하고 내가 고압수를 땡겨서 어느 정도 오염물을 다 제거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세차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시면은 스크래치 나요. 마찬가지로 연결하시고 근데 대부분의 이거 폼 샴푸들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한 300ml 썼거든요, 이 제품도. 아니면은 300ml에다가 한 봉 다 넣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더 쫀쫀하게 나오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일반 우리가 프리워시 뿌릴 때처럼 그냥 내 차를 다 덮었다 멈추지 마시고 안에 남아있는 거 그냥 그대로 다 뿌려주세요. 오늘은 버킷 없이 바로 세차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미트 기수대 가가지고 물을 충분하게 적신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오염물들 이렇게 다 털어내주 시고 요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 샴푸로 내가 폼을 뿌릴 때는 꾸덕꾸덕하게 내려가든 말든 일단 많이 얹어주세요. 이렇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기존에 왁스 코팅이 잘려 있는지 다 밀어내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겨울철에는 우리가 보통 고무장갑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기모 세차 장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도 꼭 이용해 주시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그래야 세차를 했을 때 감기를 안 걸립니다. 세차를 하면서 열이 많이 난다고 아 더워 하면서 옷 벗는 순간 감기 걸리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유의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우리 밑에 하단부라든지 사이사이는 나중에 할게요. 일단은 위에 부분만 하는 거예요. 위에 부분만. 하부는 마지막에 뒤집어서 할게요. 버킷을 사용해가지고 세차하는 것보다는 안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밑을 지금 세척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겨울철 춥잖아요. 그리고 추운 것도 추운 건데 물이 얼어버리면 답답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세차 프로세스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도 세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세차를 하면은 뭐라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세차는 정답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차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영상에서도 많이 알려드렸지만은 뒤쪽 문에서 살짝 뒤에 여기로 올라가면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죠. 뒷문에서 약간 이쪽으로 딱 올라가면은 이쪽 부분은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차마다 틀립니다. 여기만 올라가면은 반대쪽 똑같이 하잖아요. 딱 절반은 다 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개수대에서 이 제품을 한 번 더 빨고 오셔도 좋아요. 오히려 더 좋겠죠. 자, 이제 하부를 할 건데 하부는 한 바퀴 뺑 도는 것처럼, 자, 이렇게 뒤집어서 하부만 한 바퀴 돌아 이렇게. SUV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트림이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여기 범퍼 사이사이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쭉쭉쭉쭉쭉. 물론 안전하지 않은 방법, 뭐 나만의 세차 프로세스로 세차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눈이 오고 나서 밖에 막 염화 칼슘이 뿌려지고 굉장히 도로가 더럽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나의 오염물로 내 차에 묻을 수 있고, 그거를 제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차장에 가서 맹물만 뿌리더라도 그 염화 칼슘을 좀 떨어뜨려 주는 게 좋고, 내 차에 오히려 방치, 아 세차 안 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놔두시면 나중에 제거하려고 하면은 열빡칩니다. 네, 물 바로 한번 뿌려볼게요. 자, 이렇게 카다시 하나를 이 폼렌스에다가
한복, 우리 물 500ml에 한복만 넣었거든요. 그 제품으로 충분하게 내 차의 곳곳을 거품으로 뿌려주시고 그냥 밑에질 후에 고압수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압수 때 충분한, 우리 프리워시 때도 충분하게 했지만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오래 했어요. 꼼꼼하게 이렇게 세차를 하시면은 겨울철에도 진짜 빠르면서도 안전하게 세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버킷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버킷에다가 이용하시는 게 사실 카샴푸기 때문에 굉장히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겨울처럼 이렇게 춥고 또는 내가 세차하기에 좀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폼렌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폼렌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2022년도에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이죠. 주머니에다 하나씩 넣고 다니다가 오늘 세차해야겠다 딱 하나 꺼내서 사용하는 그런 오늘 왔다 카다시를 사용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새롭게 탄생한 이 카다시 카샴푸 아직도 사용 안 해보셨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소분으로 나눌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폼 샴푸로도 굉장히 쫀쫀하지만 윤활력이 장난 아니에요. 윤활력 장난 아니고 냄새의 호불호도 굉장히 없는 그런 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입문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 겨울에 세차는 카다시로!